나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중에 아주 기초를 여러분들과 쭉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타 교재에도 이제 제일 첫 장에 나와 있죠. 기타 이제 세부 명칭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 명칭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기타를 세 등분으로 네, 한번 나눠볼게요. 자, 가장 먼저 몸통, 이게 바디라고 하죠. 바디. 그 다음에 넥. 넥, 목이죠. 넥. 그 다음에 헤드. 네, 사람하고 비슷하죠. 바디, 넥. 그 다음에 헤드. 자,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헤드부터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줄 감는 부분 있죠. 이걸 이제 줄 감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헤드 머신이라고 얘기를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헤드 머신 혹은 줄 감개. 말 그대로 이제 줄을 껴서 이제 튜닝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이거를 뭐 왼쪽 오른쪽 돌려서 줄 높낮이를 맞춰서 이제 튜닝을 하게 되죠. 헤드 머신으로. 자, 두 번째로 여기 너트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너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너트가 없이 이제 줄을 감기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줄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거나 장력이 세지니까 양쪽으로 쏠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제 위치에 딱 홈이 파져 있어야 정확한 피치가 나오고 악기가 튜닝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악기들은 이거를 코끼리 상아뼈라든지 이렇게 좀 고가의 이제 재질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기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너트. 자, 그 두 번째로 자 이제 넥에 들어가서 기타 넥에 보시면 먼저 이 위에 있는 걸 이제 플랫 보드 지판이라고 하죠. 뭐 크게 이제 지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메이플 지판, 뭐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뭐 에보니 지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뭐 일렉이나 통기타나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통기타에서는 로즈우드, 말 그대로 장미나무, 장미나무의 이제 그 밤색 계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좀 밤색이다. 이런 로즈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색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이플 지판이라고 해서 장미나무의 이제 속살과 겉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즈우드 지판의 음색은 조금 베이스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이플 지판의 음색은 좀 쏘는, 그래서 이제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메이플 지판을 쓰게 되면 슬랩이라고 하는 이제 뜯는 거 있죠. 네, 이런 슬랩 주법을 했을 때 소리가 훨씬 더 하이가 세지면서 좀 더 맑고 명쾌하게 나고, 반면에 이제 로즈우드 같은 경우를 연주를 하게 되면 좀 묵직한, 좀 베이스가 강한 그런 톤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보니 지판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흑판이라고 해서 음색이 약간 조금 또 틀려요. 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음색 자체가 로즈우드하고는 또 약간 틀려서 이렇게 세 가지 예, 로즈우드, 메이플, 그리고 에보니 지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면부에 있는 걸 이제 쉽게 생각해서 기타 지판, 플랫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여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플랫이라고 그래요. 뭐 1플랫, 2플랫, 3플랫 뭐 이렇게 이제 기타 지판을 나누는데 그것을 플랫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음역대를 정확히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플랫리스라는 악기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식 악기,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 플랫이 없죠. 플랫리스라고 해서 실제로 연주를 했을 때 음색 자체가 많이 틀려요. 기타를 이제 그냥 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철이 걸리는 소리에 같이 남으로 인해서 음색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플랫. 네. 그리고 이제 바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흔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디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기 하이컷이라고 해서 여기가 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바디가 이거는 아주 가장 스탠다드한 스타일의 바디고 통기타 바디 중에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컷 되어 있는, 이거 클래식 기타긴 한데 하이컷 되어 있는 이렇게 바디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점보 바디라고 해서 바디 자체가 아래 하판이 상당히 이렇게 넓어서 훨씬 이렇게 배음이 훨씬 강하니까 음이 볼륨이 훨씬 세게 나오죠. 그래서 바디가 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기 사운드 홀이 있죠. 여기가 기타를 쳐서 여기서 한번 소리가 배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마이킹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쪽에 이제 마이크를 정확히 대야 정확하게 마이크 포인트를 정확히 잘 잡아서 배음이 잘 섞이겠죠. 이거는 사운드 홀.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기타 이제 스크래치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붙여놓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기타를 구입을 하셨을 때 이것만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쪽인데 이제 이건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 기타와 줄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이것도 이제 너트하고 같이 아주 기타 피치 맞추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냥 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번에 줄 교체 할 때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제 넣어서 줄을 이제 교체할 때 넣고 빼고 하는 식의 예. 보통 일렉 기타나 뭐 다른 베이스 기타라든지 뭐 그런 악기들은 여기 없어요. 여기 홈을 통해서 줄을 이렇게 넣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 보통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기타 가장 스탠다드한 스타일의 기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 브릿지, 그리고 이건 그냥 핀, 롱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은 기타를 구매하는 요령인데 너트 밑에 플랫이 이제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시고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잡았을 때 많이 튀어나온 거는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확히 보시고 너트도 정확하게 배열이 잘 맞는지도 보시고 헤드머신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헛돌고 그런 게 없는지 헤드머신 뒤편에 배열이 고르게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뭐 특별히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헤드 그리고 넥 바디, 브릿지, 이거는 플랫, 이쪽 전체가 지판, 플랫보드, 그 다음에 너트, 헤드머신. 네, 이 정도로 네, 기본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기본 자세부터 해서 피크 잡는 법, 아르페지오, 스트로크 하는 주법, 코드 잡는 왼손 요령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